영어 소설 영문 독해 조지 오웰 원작의 애니멀 팜 챕터 7의 13번째 영상입니다. 피해 숙청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동물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클로버는 이러한 공포와 살육의 현장은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라며 깊은 회의감에 괴로워하지만 어휘력이 부족한 탓에 자기 생각을 표현할 마땅한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At last, 마침내, feeling this. feeling은 우선 분사 구문이에요. 이런 것을 느끼면서 to be, 여기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In some way, 어떤 점에서는 a substitute for the words, 단어에 대한 대용물 she was unable to find. 우선 she는 클로버고요. words와 she 사이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생략된 관계대명사가 words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클로버가 찾아낼 수 없었던 단어들이죠. 앞에 말과 연결하면 클로버가 찾아낼 수 없었던 단어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는데 feel 다음에 명사 to be 보어 이렇게 나오면 명사가 보어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this가 목적어 to be a substitute 이하가 보어니까 이것이 클로버가 찾아낼 수 없었던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in some way 어떤 점에서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this는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 대명사가 앞에 나온 어떤 것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뒤에 나온 것을 미리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여기 this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앞에 나온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Beast of England라는 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클로버가 뭔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워낙에 어휘력이 딸리니까 무슨 말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노래로 대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she began to sing Beast of England. 클로버가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침내 이것이 어떤 점에서는 자신이 찾아내지 못하는 단어를 대신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클로버는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 sitting around her, sitting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생략된 관계대명사가 the other animals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녀 주변에 앉아있던 동물들인데 her가 클로버니까 클로버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동물들 이렇게 되겠죠. Took it up. It가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노래가 끝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클로버가 노래를 부르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클로버 노래가 끝나니까 다른 동물들이 다 함께 그 노래를 같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And they sang it. They는 다른 동물들, it는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예요. 동물들이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Three times over, 연달아서 세 번을. 그 노래가 동물들의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클로버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연달아 세 번을 다 같이 노래를 부른 거죠. Very tunefully, 매우 가락이 풍부하게. 가락이 풍부하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말에 노래를 구성지게 부른다는 말이죠. 동물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구성지게 불렀습니다. But slowly and mournfully,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잘 불렀지만 느리게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불렀어요.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They had never sung it before. They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way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져서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 노래를 예전에 불러본 적이 없었던 방식으로. 지금 very tunefully부터 여기까지가 sang하고 연결이 되면서 동물들이 노래 부르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매우 구성지게 잘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박자가 느려지고 슬퍼졌어요. 예전에는 동물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 노래는 동물들이 건설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밝고 힘차고 빠르게 불렀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느리게 그리고 슬프게 불렀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클로버 주위에 앉아있던 다른 동물들이 그 노래를 뒤이어 불렀는데 세 번을 연달아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를 매우 구성지게 불렀지만 예전에 불렀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느리고 슬프게 불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they는 동물들입니다. They had just finished singing it. 동물들이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 부르는 것을 막 끝냈습니다. For the third time, 세 번째로 노래를 연달아 세 번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까지 노래를 다 끝마쳤어요. 그 다음에 when 이하가 나오는데 여기서 when을 앞에 말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다 마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Squealer. 그때 Squealer가 attended by two dogs. 여기 attend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 관계대명사는 Squealer를 가리키고 있어요. Was attended. 수동태죠.
두 마리의 개에 의해서 수행을 받는 거니까 개두 마리가 수행을 한 겁니다. Approach them. 스퀘일러가 동물들에게 다가왔어요. With the air. 태도를 가지고, 즉 어떠어떤 태도로 of having something important to say. thing으로 끝나는 말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죠.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무언가. to say, 말할 무언가. 모두 합하면 무언가 중요한 할 말을 가지고 있다는 태도로 이걸 조금 더 다듬으면 무언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뜻이 스퀘일러가 동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개두 마리를 데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들이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를 세 번째 막끝 마쳤을 때 스퀘일러가 개두 마리를 데리고 무언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듯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e announced, 스퀘일러가 선언을 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by a special decree of Comrade Napoleon, 나폴레온 동지의 특별 법령에 의해서 Beasts of England had been abolished,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가 폐지되었다고, 노래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결국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From now onwards, 지금부터 앞으로 It was forbidden to sing it. 자, 여기 it가 두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it는 가주어입니다. To sing이 진짜 주어고요. 끝에 나오는 it는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죠.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금지가 됐어요. 지금부터. 여기가 문장이 나누어지긴 했지만은 결국 스퀘일러가 발표한 내용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스퀘일러는 나폴레온 동지의 특별 명령에 의해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는 폐지가 되었고 지금부터 앞으로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 animals were taken aback. 동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Why? cried Muriel. 왜요? 뮤리엘이 소리쳤습니다. It's no longer needed, comrade.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동무. 그것은 당연히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겠죠? said Squealer stiffly. 스퀘일러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Beasts of England was the song of the rebellion. 영국의 동물들은 반란의 노래였어요. But the rebellion is now completed. 그러나 반란은 is completed. 완성이 됐어요. Now, 지금은. 그 노래는 반란을 위한 노래였는데, 반란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스퀘일러의 주장입니다. 여기는 넘어갈게요. 스퀘일러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Quotation mark가 아직 안 닫혔어요. The execution of the traitors. 배신자들에 대한 처형.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was the final act,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배신자들을 처형했는데 그것이 반란을 마무리하는 최종 조치였단 말이죠. The enemy, both external and internal,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다 이런 뜻이죠. External, 외부와 internal, 내부 둘 다예요. 이둘 다가 enemy를 수식하니까 외부와 내부의 적이란 말이죠. 그 적이 has been defeated, 물리침을 당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하나로 묶어서 단수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외부의 적은 스노우볼이고 내부의 적은 아까 처형된 많은 동물들이잖아요. 이거를 모두 동일체로 봐서 하나로 묶은 겁니다. 내부, 외부를 가릴 것 없이 다 적이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배신자들을 처형한 것이 이 반란의 최종 마무리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의 적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n Beasts of England.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에서 We expressed our longing,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했습니다. For a better society,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In days to come, 다가오는 나날들은 미래죠. 미래에 펼쳐질 더 나은 세상, 여기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그동안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But that society has now been established. That society는 미래에 펼쳐질 더 나은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이 has been established, 이루어졌습니다. Now, 이제는 clearly, 분명히 this song has no longer any purpose.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이 노래는 no longer, 더 이상 아니에요. 더 이상 아무런 용도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에 우리는 미래에 펼쳐질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더 나은 세상이 이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노래는 분명히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Frightened though they were. 우선 they는 동물들인데요. 접속사 though는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frightened가 원래는 they were 다음에 있던 건데 강조를 하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동물들이 비록 겁을 먹고 있었지만 이런 뜻이죠. Some of the animals, 동물들 중에 몇몇이죠. Might possibly have protested. Might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항의를 했을지도 몰라요. Possibly, 어쩌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죠. 실제로는 항의를 못했는데 어쩌면 항의를 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But at this moment, 그러나 바로 그 순간, the sheep set up, 양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Their usual bleating, 자신들이 늘 하는 매 소리를. Of four legs good, two legs bad. 여기 of는 동격의 of라고 해서 얘네가 매하고 우는 소리가 곧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구호였다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which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Which went on, 그 구호가 계속됐어요. For several minutes, 몇 분 동안. And for an end, 끝을 냈어요. To the discussion, 그 토론을. 여기서는 which가 주어, went가 첫 번째 동사, put가 두 번째 동사죠. 양들의 구호 소리가 몇 분 동안 계속돼서 토론을 끝마치게 했다는 것은 왜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토론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양들이 갑자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게 몇 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토론이 유야무야 됐다는 얘기죠. 나폴레옹의 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으면 양들을 앞장세워서 소리로 진압을 해버리는 그동안의 전형적인 방법을 여기서 또 쓴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들이 비록 겁을 먹고 있기는 했지만 그중 몇몇은 어쩌면 항의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양들이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 구호가 몇 분간 계속되자 토론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o, Beasts of England was heard no more. 그래서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In its place, 그 노래 대신에 Minimus the Poet, The Poet가 Minimus를 다시 설명해주는 말인데요. Minimus라는 돼지가 있는데 얘가 시인이란 말입니다. Had composed another song. 다른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다음에 나오는 which가 그 다른 노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Animal Farm, Animal Farm, never through me. 나를 통해서는 결코 아니다 이런 뜻이죠. Shall thou come to harm? 우선 shall thou는 옛날 영어예요. 현대 영어의 shall you에 해당합니다. 이게 노래 가사라서 도치가 돼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문장으로 순서를 바꿔놓으면 you shall never come to harm through me 이런 순서가 됩니다. 여기서 thou, 즉 you는 동물농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동물농장아, 동물농장아 불러놓고 네가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거다, through me, 나를 통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shall이라는 조동사의 용법이 현대 영어와는 좀 다르다고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문법에서는 이거를 의지미래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지금도 그런 말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shall이 쓰였을 때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you shall die 하게 되면 너는 죽을 거야가 아니라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의 문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용법으로서 네가 나를 통해서 해를 입지 않게 될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네가 해를 입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곧 동물농장이 어떤 해도 입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밑에 두 줄이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노래를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 대신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하고 비교를 해보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국의 동물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면 지금 새로 만든 이 노래는 내가 이 농장을 지키고야 말리라라는 각오가 돋보이는 노래잖아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노래는 농장이 동물들을 배려했어요. 농장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동물들이 농장을 배려해야 돼요. 농장에 탈이 나지 않도록 내가 보살펴줄게 이렇게 됐잖아요. 방향이 정반대가 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시인인 미니머스가 다른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노래였습니다. 동물농장이요, 동물농장이요, 그대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내가 그대를 지켜주리라. 넘어가겠습니다. And this was sung. 이 새로 작곡된 노래가 불리워졌습니다. Every Sunday morning, 매주 일요일 아침에 After the hoisting of the flag, 깃발의 개양이 있은 후에 매주 일요일마다 국기 개양하고 애국가 제창하고 하는 식의 국민 의례를 계속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애국가를 지 입맛에 맞는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But somehow, 그러나 어쩐지
neither the words nor the tune.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예요. 둘 다 부정하는 거죠. 가사도 곡조도 ever seemed. 여기 ever가 앞에 나온 부정의 뜻들과 합치게 되면 never가 되겠죠. 결코 뭐뭐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To the animals, 동물들에게는 seem to come up to beasts of England.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에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는 얘기죠. 뭐가? 새로 만든 노래의 가사와 곡조가 둘 다. 새로 만든 노래라고 내놨는데 동물들이 보니까 가사고 곡조고 옛날 노래만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깃발을 개양한 후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에게는 어쩐지 가사와 곡조가 모두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만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7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